평범한 20대 청춘을 대변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힘들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시는 분들에게도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 시작하기 전에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걱정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걱정을 제가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믿고 언니 오빠들 믿고 정말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멤버들은 촬영하느라 늦게 들어가고 이럴 때가 많으니까 만나면 건강식도 챙겨주고 같이 많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는 다양한테 제일 공감갔던 부분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키는 건 뭐든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 회사 생활에 제일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느꼈던 감정과 제가 표현한 부분이고 시청자분들에게도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처음 미팅을 했을 때 안전이 숨겨진 대를 굉장히 재밌게 봐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었고요. 솔직한 감정 표현이 장점이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부족한 점을 촬영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률보다는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생기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드라마가 끝나면은 팬서비스에 그런 거다가 청순 혼자 하시고요. 저는 배우들 다 같이 팬사인회를 하면 어떨까. 저희는 보통 활동할 때 팬사인회를 자주 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팬사인회를 해서 팬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